세계 최고의 인터넷 기업 제조 구글. 근데 왠지 왜 얌체란 소리를 듣는다는데 과연 어떻게 된 것인지 구글 때문에 국내 업체는 북을 걸린다는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신동진 기자. 어제 국회에서도 토론회가 열리고 그랬는데 왜 그런 겁니까? 해외, 우리 지도 정보를 외국에 넘기는 문제인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거죠? 예, 문제가 되는 걸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일단 구글이 한국에 반출 요구한 지도는 5000:1의 정밀 지도입니다. 이 지도를 이용하면 구글 측은 3차원 지도와 가상현실 지도, 여러 가지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한국 정부는 우리나라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이유를 들어서 지금까지 구글의 요청을 거부해 왔습니다. 자, 그러면요. 실제로 어제 구글에서는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국내 업체들은 우리의 지도 정보, 상세한 길거리 정보를 다 갖고 있지만 구글 같은 외국 업체들한테는 아주 완벽한 정보를 주지는 않잖아요. 근데 저건 이제 현재 보시는 것은 미국의 길거리이기 때문에 저런 정보를 구글은 당연히 다 갖고 하는 거죠. 이렇게 외국 기업한테 지도 정보를 다 통째로 주기도 하고 그럽니까? 일단 그 한국에서는 안보 문제를 들어서 그 외국에 서버를 둔 그 업체에는 이렇게 상세한 정보가 담긴 정밀 지도를 반출하는 것을 굉장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네. 네, 특히나 이제 그 관련 법령이 있는데요. 이제 그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 법에 따르면은 이제 그 외국 기업에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축적이 높은 그런 정밀한 그런 지도를 반출하지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따라서 이러한 현행 법에 따른 그런 규제도 결국은 그 하나의 그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국익이 원하는 지도의 모습적인 좀 모습을 봤으면 좋겠는데요. 실제로 어제 국회에서 토론을 했을 때 이런 질문들이 많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저렇게 상세한 한국의 지도 정보를 외국 기업인 구글한테 주는 것이 맞는 건지, 아니 구글은 세금도 잘 안 내는 회사 아니냐라는 취지 중에 논란에 대한 답변이 좀 나오고 그랬거든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네이버 다음 같은 그런 국내 지도 서비스 해외에서도 다 볼 수 있거든요. 그 선명한 위성 사진들도 얼마든지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럼 그 두 개 그냥 두 개 띄워놓고 보는 게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미 그러면은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는 거냐. 세금 문제를 또 이제 거론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구글은 한국을 포함해서 모든 나라에서 세금 법규를 전부 준수하고 제대로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구글이 뭐 미국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인터넷 업체인데 한국에서는 네이버가 제일 크잖아요. 두 기업 사이에 경쟁도 좀 있는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일단 그 전 세계적으로 볼 때는 구글이 훨씬 더 큰 규모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네이버의 그런 그 영향력도 무시를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네이버의 측에서는 이렇게 말했죠. 우리나라가 구글의 지도를 주지 않으면 해외 진출 등 아무것도 못하는 것처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건 사실 아니다 라고 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구글 측도 또 반격을 했습니다. 네. 오히려 네이버가 국내에서 오히려 더 큰 그런 그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런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서로 양측 간에 서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근데 구글과 관련된 여러 가지 좀 정리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글 지도를 과연 우리나라 지도 정보를 외국 기업한테 주는 게 맞는 것인지에 대한 건데, 주로 이제 네이버 등 그 인터넷 업체가 펴는 반론인데요. 신동진 기자. 구글은 세금을 안 냅니까? 아닙니다. 구글도 당연히 기업이기 때문에. 네. 해당 국가에 세금을 내는 것이 당연한데요. 네. 근데 현재는 이 구글과 같은 이 다국적 기업이 그 한국에 고정시설을 두지 않음으로 인해서 세금을 내는 것을 좀 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정시설을 두지 않았다는 게 무슨 얘기죠? 뭐 건물도 있고 뭐 사무실도 다 있는데 그게 없다고 얘기를 한다는 거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아마 서버를 한국에 둬야 된다 얘기를 하는 걸로 보아 그런 것 같은데요. 네, 이제 법인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법인세법에 이제 그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데요. 네. 이제 그 법인세법을 보면 이제 고정 사업장, 즉 국내 사업장을 가지고 있어야 그런 외국 기업에 대해서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그 서버라든지 이런 그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있으면은 부과할 수 있겠고요. 뭐 그게 없다더라도 뭐 상점이나 뭐 지점, 사무소, 작업장만 있어도 부과 가능합니다. 따라서 부법인세를 구글에게 부과하지 못한다. 이 부분의 핵심은 사실은 데이터 센터라기보다는 구글이 수익을 우리나라에서 얻으면 그걸 전부 다 구글과 관련된 다른 법인, 외국에 설립된 다른 회사에게 다 넘겨버립니다. 그러다 보면은 구글 코리아가 우리나라에서 얻은 수익이 없어져 버립니다. 법인세는 얻은 매출에 대해서 매겨지는 세금이 아니라 구글 코리아가 얻은 수익에 대해서 소득에서 그 매출에서 이제 그 비용을 뺀 나머지 남은 소득에 대해서만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글 코리아가 우리나라에서 장사를 많이 해서 돈을 번 다음에 구글과 연관된 다른 회사의 송금을 이자라든지 수수료라든지 라이센스 비용 등으로 송금을 해버리면 구글 코리아가 남는 이득이 없거든요. 그렇게 함으로써 세금을 피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국내 기업이 이제 구글에 광고 계약하고 또 페이스북이란 요새 떠오르는 아주 신흥 강자와 함께 광고 계약을 맺을 때 서울에 있는 두 회사를 하는 게 아니라 싱가포르하고 아일랜드에 있는 곳과 한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페이스북 코리아 같은 경우를 먼저 보겠습니다. 페이스북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네. 페이스북 한국에 있는 지사에 송금을 하는 것이 아니라 페이스북 네. 아일랜드로 송금을 하는데요. 이게 네. 숨겨진 그 이유는 네. 아일랜드의 경우 법인세율이 12.5%밖에 되질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이 24% 정도 되는데 거의 절반에 가까운 예, 그런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거죠. 업체들. 그러니까 그 페이스북 설명을 들어보니까 페이스북과 계약하는 회사는 미국에서 하거나 아일랜드에서 하거나 뭐 둘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법인세율이 이렇게 싸니까 모든 이익을 이쪽에 발생시키고 세금을 조금 낸다. 절세 전략 같네요. 그렇습니다. 그 말이 좋아서 절세 전략이죠. 네. 이게 사실상 그 세금을 좀 이렇게 회피하는 걸로 봐서 그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그 업체에 좀 이렇게 법인세율을 그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 게다가 싱가포르, 구글 코리아는 또 구글과 계약하지만 한국 기업이 모두 싱가포르로 송금하도록 돼 있다. 네. 이런 문제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 법인세율이 각 국가마다 다릅니다. 따라서 네. 여러 나라에서 사업을 하고 있지만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에서는 최대한 소득을 안 남겨가지고 그 세금을 덜 내고 또 이제 그 어차피 그 소득은 남기 때문에 그 소득을 모아서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로 이제 모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내야 되는 세금이 확 줄어들기 때문에 구글 입장에서는 세금을 많이 회피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싱가포르나 아일랜드도 10% 이상의 법인세율인데요. 실제로 법인세율이 거의 제로예요. 0에 가까운 나라도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그런 나라로 소득을 모으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도 구글의 이런 그 회피, 세금 회피 수법이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만 사업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실체가 잘 없잖아요. 다 컴퓨터로 클릭만 하니까 우리가 아마존.com에서 물건을 살 때 미국하고 직접 거래하는 것처럼 세금을 뭐 서울에서 날 일은 없는 거라고 그건 이해가 됩니다만 구글과 페이스북 같은 회사는 서울에 사무소가 큰데 그런 그 괴리 때문에 이런 데는 세금을 잘 안 내는 것 아니냐라는 걱정을 하는 분이 생긴다는 것 좀 정리해 봤습니다. 자, 이정훈 편집위원은 여기서 좀 인사를 드리겠고요. 새로운 편을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엔 여덟 번째 소식입니다. 수리해 보겠습니다.